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자, 13, 14절 한번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죠.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피조물의 계시를 공부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율법의 저주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볼 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를 끈질기게 붙들어야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가 되셨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 저 하늘에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으셨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여기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다른 사람을 또 건져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도대체 뭐길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무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준 거예요. 그 저주에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다 하신 분들은 다 갖고 가요. 다 갖고 가라고. 다른 사람 저주까지 싹 갖고 가라고요. 나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는 기분이 저주라는 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게 되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주님은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죽으셨을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오늘은 기분이 좀 나빠도 저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런 저주를 감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분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축복과 저주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빠의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축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하냐면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5절 보겠습니다. 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말을 받을 때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이제 전달합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저주에서 우리를 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도시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먹는 거, 네가 일을 할때 필요한 그런 것들, 음식들이죠.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몸의 소생과 네 몸에서 태어난 자를 말하죠. 네 몸의 소생과 자녀들, 네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와 가축이죠.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식도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밭의 경작물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또 가축들도 다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허락하심이에요. 저주가 올 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요백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만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자,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 들게 하사, 지금 이 말이에요. 전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우리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아주 경증으로 가볍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멘인가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네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들이 너무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 건너간다. 나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거 말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폐가 안 좋은 병이에요. 폐병, 폐암, 폐결핵, 그 다음에 폐렴. 지금 코로나 걸리면 폐렴 증상이 와서 폐에 염증이 나서 오늘도 사망자가 290명이에요. 하루에 290명이 죽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근데 어쨌든 폐병과, 저도 폐결핵이 중국 가서 걸렸거든요. 근데 폐결핵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또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폐렴에 걸려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폐결핵에 걸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폐암에 걸리신 분들도, 폐에 관계되는 병이에요. 이런 질병에서 건강하게 지금 저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죠? 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열이 나서 죽는 걸 얘기해요. 열병과 염증과, 폐에 염증이 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염증, 암도 다 염증이고 썩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염증과 지금 이런 것이 다 저주예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전부 이런 저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학질과, 그 다음에 한재와, 그 눈을 가지고 겨울에 눈 오고 추위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재와 바람으로 재앙이 오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자, 우리 몸이 암이 걸리면 썩어요. 그 옛날 어떻게 암이라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썩는 것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정말 무섭죠. 너무 많은 질병들이에요. 이런 질병들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죽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25절에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더 이상 시체를 묻어줄 누군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시기가 오죠? 대환란 때 오죠. 오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또 사망자가 나오지만 그래도 묻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걸려있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보니까 작년에 봤나?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노란 비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뉴욕 그 강이더라고 중간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예쁜 그뭐 꽃밭도 있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를 다 파헤쳐하고 거기다 그냥 시체들을 다 묻어버리더라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매장해버리더라고. 너무 시신이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저건 감사하다. 환난 때는 묻어줄 사람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종기, 치질, 괴열병과 뭐 이빨이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있죠? 피부병. 모든 피부병이에요. 피부암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기가 아시죠? 요비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그냥 긁잖아요. 피가 질질 나도록 긁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여기 안에 치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이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정신적인 질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질병들. 또 눈이 안 보이는 거, 또 29절에 맹인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밑에를 쭉 읽어보니까 여자와 약혼을 해도 그 약혼자를 다른 남자가 취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에요. 소를 잡았지만 네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도. 다른 사람이 취해 가는 거죠. 또 나귀도 다 뺏겨버리고 양도 원수에게 다 뺏기는데 너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니까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읽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이거 미리 알려준 거예요. 제발 이렇게 안 되기를 정말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줄 테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살아. 그렇게 안 되려고 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종일 그 자녀를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네 토지 소산과 네가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먹을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정신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정식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정식적으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 왕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너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신들. 나무가 무슨 신입니까? 돌멩이가 무슨 신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갖고 와도 벌레가 포도를 다 먹어버려. 포도를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해. 왜냐? 벌레를 보내. 그래서 벌레가 다 먹어버리게 만들어. 네가 감람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네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다 포로가 되어 너와 함께 있지 못해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로 네 나무 너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는데 그 소산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너희들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는 거야. 그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는 거야. 완전히 축복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축복은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주를 받으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45절 읽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종자를 뿌려도 종자가 나오자마자 메뚜기가 다 먹어. 여러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지만요, 구약 안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민족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를 치러 올 건데,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멀리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랑 주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 용모가 아주 흉악한 민족인데,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다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짐승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서 남기질 않죠. 다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와서 네 성읍을 둘러쌀 거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높고 견고한 성벽, 그것을 다헐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거야. 네가 그 적군에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할 때 53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식, 딸, 아들, 곧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닭을 잡아먹을 수는 있고 돼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을 잡을 순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아빠가 되겠죠.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므로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아내도 자기의 먹는 대상이고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도 자기의 먹는 음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그냥 차라리 굶어 죽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56절, 57절에는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자일지라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정도로 온유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가 포위가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있었을 때예요. 엘리사는 이 광경을 봤죠. 그때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가물었어요. 그때 비둘기 똥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중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를 당하니까 식량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다 지키고 있는 적군이.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것만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아람왕이 성벽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 여인이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 여호와께서 안 도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근데 한번 말해봐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여인과 제가 서로 말을 해서 오늘은,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해서 우리가 아들을 먹었습니다.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 돼서 그 여인의 아들을 달라고, 너희 아들 내놔. 너희 아들을 먹어야 돼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폐륜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그 명령 안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펼쳐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그럼 남한국 유다는 어떤가? 그러면 남한국 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한국 유다는 더했어요. 더했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도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북왕국은 좀 성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성전에 1년에 3번 제사로 왔을 때 겨우 볼 수도 있고 이렇지만 남한국 유다는 가깝잖아요. 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고 레위지파가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옵니다. 너무 슬프죠. 다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레미야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에레미야가 눈물로 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을 에레미야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간다 가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죽는 것을 다 에르미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도 못볼걸 보는 거고 에르미야도 못볼걸 보는 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신 거고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더라고.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그분이.
결국은 이것도 에루살렘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저주에서 이런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저주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이런 저주를 당하지 않게 본인이 이 저주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 저주의 대가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모든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것이지만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 봤을까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멘.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인 성경이 적어놓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였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끝까지가 율법의 저주예요. 그 뒷부분에도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미쳐가지고 결국은 너무너무 마음이 떨리고 눈이 새하고 정신이 산란하고 주야로 두려워해서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요. 산 소망이 없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가 여러분에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분이 나무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을 당하면 살 것 같습니까? 정신이 미쳐서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런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여기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이 땅에 받아야 할 저주, 잘못돼서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갖다가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얹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전부 다 저주를 갖다가 얹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죄값이, 지금 불순종의 죄의 값이 사망이,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거기에 대한 그 죄를 저질렀으면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갖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한테 전부 아버지가 갖다가 다 그 몸에다 얹어버렸다고. 이 인류가 받아야 할 아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들, 그 질병들 전체를 갖다가 암덩어리까지 다 갖다가 예수님한테 얹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안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 간에 세상 간에 그분이 죄가 되셨다네. 이럴 수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가 되신 것은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의 몸에다가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누가요? 여호와 아버지가요. 여호와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전부 다 갖다 얹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갖다가 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대가로 내려져야 할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이거든요. 저주는. 이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그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그 심판을, 그 죄악을, 죄의 대가를 아들한테 다 얹었을 때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이 얹어졌을 때 여호와가 기뻐하셨대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뻐하셨고 그 아들은 여호와가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100번이라도 십자가를 달릴 수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그분의 삶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도 다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병과 고통, 병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질병으로 상하게를 했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 얹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 너희가 져야 할 저주를 내가 대신 졌다. 그러면 너희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 네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너에게 오는 저주나 그 다음에 그런 질병들을 다 거절하거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오빠가 또는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것을 대신 당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내 오빠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당했어요. 근데 내가 왜 당합니까?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죽음으로 다 갚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할 겁니다.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 읽었던 모든 질병 또 다른 재앙들 이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되어져야겠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그러면 씻겨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질병이나 재앙들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질병을 앓으면 주님은 억울하대요. 빨리 죄를 회개하고 끝을 내고 문을 닫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한테 떠나가라고 해. 질병에게 가라고 해. 내가 당했잖아.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고 내삶 속에 적용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으니까 우리 가족 내에서도 암으로 죽어야 한다.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걸 거절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했죠. 과거에 흐르는 저주들도 다 끝난 거라니까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고요.
의사들은 그런 말 잘하대. 부모가 뭐 고혈압이면 자녀에서도 고혈압이 생기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일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나의 큰오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이것을 다 끝장나게 하시려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명기 28장을 읽고 갈라디아 3장 13절을 주님 앞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적 치유라는 것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해봤어요. 내적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는다고 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또 해요. 며칠 못 가서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뭘 몰라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 피로 깨끗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다 끝장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이런 재앙들, 주님이 다 끝장냈어요. 주님이 안 받았냐?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안 받고 넘어가게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다 뒤집어 쓴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저주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전부 다 거절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이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면, 이 진리가 정말 내게 진리라면, 어떤 저주도 내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래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아, 우리가 좀 속여가지고, 저주가 왔다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복음의 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결국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이시라는 이 엄청난 생명을, 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분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성령 안 오셨으면 우리 이 길 못 걸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앙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죄인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심판 주시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갖다가 얹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요, 여기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일로절로 읽어봐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그 많은 저주에서. 그런데 그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교만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려고 할 때 딱 보셔야 될 구절이 있어. 교만하려고 할 때. 교만이 좀 올라와서 또 그런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으로 가요. 그 많은 저주가 네 거였어. 너에게 당해야 될 저주였어. 네가 당해야 될 저주였어. 근데 예수께서 너를 그 저주로부터 건지려고 네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전부 뒤집어 쓰셨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저주에서 건져주려고 한 거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또 한 군데 봐야 될 게 욥기 38장부터 쭉 읽는 거예요. 욥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교만할 때 우리는 헤어리바람 앞에서 욥이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서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욥에게 말하는 그 말이, 내가 교만할 때 오늘 그 말이 나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행성들과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했을 때 우린 어느 누구도 대답 못해요. 주님, 제가 회개하며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체를 다 주신 이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좀 쳐주세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무시무시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가사 띄워주세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라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이 대환란이에요. 그들은 생과 진짜 살을 넘나들어요. 바로 앞에 포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자식도 죽고. 우리는 대환란에 가야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지금 현재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에요. 삶과 죽음의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진짜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도저히 살 희망이 안 보이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인류의 모든 저주 질병을 갖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다 얹히고 우리가 살아나니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창조한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다시 죽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마음,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서 당장 저주 가운데서 죽어야 할 큰 존재인데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뭔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도저히 살 소망이 안 생깁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죄를 저지른 우리들, 하나님이여, 그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자신이 진히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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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원하님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안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귀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죄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고자 자신이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아버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지금이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 그때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저주가 쏟아졌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이오니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며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긍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많이 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기쁜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기꺼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자원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완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푸틴이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러시아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틴이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러시아의 병사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진대 그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 그렇게 전쟁을 다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이여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을 알게 하소서 속히 러시아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 큰 나라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2, 3일 안에 다 끝장난다고 했던 그 나라가 지금 전쟁이 2주 가까이가 흘러가는데도 끝장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 가운데로 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이 좋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것이 현명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상황이 좋건 상황이 어렵건 늘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준비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도의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열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사랑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추수 기도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또 치유 기도로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